쪽파를 심을 때 종구를 침전 소독하면 병충해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왕 소독할 때 이른 물에 소독하면 쪽파 여름 휴면타파 효과도 있고 발화율도 더 높인다고 하네요. 또 잎수 출현도 더 많아 수확량도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효과가 그렇게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노력이 특별히 더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손바닥 농부가 실험해서 얻은 자료가 아니고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얻은 자료로 갑니다. 이걸 알기 쉽게 핵심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쪽파는 백악관의 특성답게 여름 잠에서 깨어나야 발화가 잘 됩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빨라야 8월 중순, 보통은 8월 하순, 9월 상순에 심습니다. 농구 준비해서 이놈들이 여름잠을 깨우려면 알려진 상식으로는 30도 정도의 온도에 20일이 지나야 휴면이 타파된다고 합니다. 이 표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 자료에 의하면 수확하여 25도 되는 곳에 일주일만 두어도 77% 이상의 발화율은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30도에서 20일간 장기 보관하는 것보다는 12 내지 13% 차이가 납니다만, 또 30도에서 일주일간만 보관하는 것과 비교하면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처 고온 처리를 하지 못하였으면 그냥 심어도 발화율이 낮아서 그렇지 싹은 나옵니다. 미처 여름잠에서 깨지 못해 발화하지 못한 것은 충족되는 대로 차차 올라오겠지만, 미리 올라온 친구들과 햇빛 경쟁과 분열에 밀려 제대로 성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나 급한 마음에서 더 높은 온도인 40도는 50도로 높이면 그 휴면 타파 기간을 더 단축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나친 고온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쪽파 종구를 채취하여 보통 상온에 3주간만 두면 30도 고온에 둔 것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말로 듣는 것보다 데이터를 보는 것이 활용도가 훨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쪽파 종구를 일찍 심을 때 미처 휴면 타파가 되지 않았어도 생각 이상으로 발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화율을 높이도록 하여 심는 것이 좋겠죠. 발화 기간과 발화율을 높이는 방법은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것인데 제가 이해가 쉽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쪽발을 심기 전 보통은 심은 종구를 다듬습니다. 밑에 낡은 뿌리도 자르지만 싹이 나올 윗부분을 살짝 잘라주면 쪽파가 가지런하게 일률적으로 나옵니다. 배덩잎 식물이니 이미 나온 싹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몸통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다듬은 종구를 그냥 심는 분도 있습니다만 소독은 해야겠죠. 종구에 병균만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응애 등 해충도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살균제와 응애와 다른 해충을 죽일 수 있는 살충제까지 섞어 한두 시간 정도 침전한 후 심습니다. 이때 침전하는 물을 섭씨 30도 정도 물에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30도 정도 약간 따뜻한 물에 단시간 담갔다고 대단한 효과가 일어나진 않겠죠. 그러나 하는 노력에 비해서는 효과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은 제시한 표에서 보듯이 6월 하순, 7월 하순 두 차례에 걸쳐 실험하였는데 3, 4일 자연 건조한 쪽파 종구를 무처리한 것과 30도 물에 한두 시간 담그면서 소독 처리한 것이 90% 출현에 걸리는 기간이 5, 6일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화율은 2%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싹이 올라온 뒤 자람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잎의 길이도, 분월도, 그리고 주당 크기도 더 좋은, 다시 말해 생산량이 1.14배 높았다고 합니다. 우선 생각하기에 더 따뜻한 물에 두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험에 의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보였으며 70도 되는 물에 담근 것은 싹이 출현하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60도면 양초도 녹는데 당긴 것이죠. 참고로 상온에서 휴면 타파를 할 때도 40도 이상의 고온에 두면 어쩌면 그냥 바로 심는 것보다도
더 바열이 떨어지는 것이 이 표에서 짐작할 수 있네요. 이처럼 쪽파 휴면 타파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0도 내외가 알맞은 온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달 후면 쪽파를 심게 되네요. 텃밭 농사에서 쪽파 심지 않는 농가 그리 많지 않을 정도로 재배를 많이 합니다. 쪽파 심는 시기를 이들보다 더 당겨 심으시는 분은 휴면 타파를 사전에 하셨든 아니면 미처 준비를 못 하셨든 앞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발화율을 고려하여 한 자리에 좀더 많이 심는 등 나름대로 대비하시고 소독을 할 때는 이왕이면 30도 정도의 물로 침전 소독하시면 노력 이상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농기원에서 연구한 이 자료가 단회성에 그쳐 조사한 것이라면 우연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조사 수도 많고 조사 횟수도 많아야 더 신빙성 있는 데이터가 될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손바닥 농장도 쪽파 전구 일부를 한달 앞당겨 7월 하순에 심어 대조군과 처리군 발화율만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손바닥 농부가 알고 있는 효과는 이 정도의 효과입니다. 두 배나 세 배의 효과가 나는 것은 제 채널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쪽파 전구 구하여 다듬어 심고 가꾸는 전반적인 이야기는 제 채널 재생 목록 7번에 있는 다음 영상을 참고하십시오.